꽃보를 거치며 눈이 익히 마요오는 나라는 그 옛날 문경에서 같이 살면서 눈싸움도 하고 눈사람도 만들던 윤보영 시인이 역시 많이 생각나요. 흘리고 흘려 연탄 아궁이에 연탄 갈아넣기는 어머니의 몫이었다. 웬일로 연탄은 꼭 새벽에만 가라앉게 되었던지 웬일로 그때는 또 그렇게 추웠던지 영하 10도가 넘는 새벽 2-3시 사이에 어머니는 일어나 연탄을 갈러 나가셨다. 나는 알면서도 잠자는 척 이불을 덮었었다. 그리고 빈말로 어머니를 속였다. 왜 저를 깨우시지 않고 연탄은 또 왜 꼭두 새벽에 갈아 넣어야 해요? 그래, 그래야 불꽃이 좋아 아침밥 짓기가 좋지. 어쩌다 내가 연탄을 갈러 나가면 어머니는 즐겁게 따라 나오시며 너는 연탄 내세면 안 돼. 또 연탄은 구멍을 잘 맞춰야 되는데 너는 안 돼. 나를 밀쳐내시고 허리를 구부정 연탄 집게로 터듬터듬 연탄을 가시는데 푹 타버린 밑탄을 덜어내고 불꽃이 남은 윗탄을 밑탄으로 앉히고 그 위에 새까만 새탄을 밑탄과 구멍을 맞춰 얹으시고 연탄 아궁이 구멍을 열어놓으셨다. 활활 타고 올라오는 연탄내 때문인지 연신 굴러 굴러 빠졌던 기침을 뱉으시며 어머니 용서하셔요. 어머니 돌아가신 뒤 기름 보일러가 들어와 이제는 연탄 갈 일이 없어졌어요. 어머니 용서하셔요. 어머니 돌아가신 뒤 연탄 갈 일이 없어졌어요. 연탄 갈던 일에서부터 엄마는 언제나 철인인 줄 알았습니다. 어떤 일을 하시든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루 종일 밭에서 죽으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망이질 해도
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, 생각 없다,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 썩여도 전혀 꼰덕 없는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외할머니 보고 싶다, 외할머니 보고 싶다,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. 한밤중 잠안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볼 후 아,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어머니는 태초의 어머니였거니 서말 석대의 피를 흘리고 여덟섬 누마리의 젖을 먹이는 그래서 세상 모든 어머니의 뼈는 검거니 검거도 또한 가벼운거니 극단 차단의 그 뼈는 모든 어머니는 태초의 어머니였거니 서말 성대의 피를 흘리고 여덟섬 노말의 젖을 먹이는 그래서 세상 모든 어머니의 뼈는 검거니 검고도 또한 가볍거니 흑단 차단의 그
곁에 오셨습니다. 엄마로 살다 보니 기쁠 때도 있었고 힘들거나 아플 때도 있었겠죠. 모든 것을 다 이룰 것 같은 젊은 날의 꿈도 엄마라는 이름 아래 이만큼의 양보된 채 양보한 만큼 보람으로 채우셨겠죠.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. 아, 어머니 사랑합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